안녕하세요. 오늘 이상나비 독서 모임 첫 모임 때 책을 오늘 선정한 걸 보여드리기 때문에 제가 오프닝으로 두 책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이거는 처음 독서에 입문하신 분들이 좀 쉽게 읽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기 어떤 회사의 홍대리가 발전도 없고 또좀 밀침이잖아? 아무튼, 좀, 가기 싫은 부서에도 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독서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독서를 점점 잘하게 되는 그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독서의 단계가 프로리딩, 슈퍼리딩, 그레이트리딩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프로리딩은 자기 분야 100권 이상 읽어서 3,000년의 내공을 쌓는 독서입니다. 우리 책한 권이 그 저자의 30년의 지혜가 담긴 책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 당연히 100권을 읽으면 3,000년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그런 독서를 하는 것을 프로리딩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슈퍼리딩은 1년 365권으로 자기계발 독서나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독서입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리딩은 입문 고정 독서를 통해서 리더로 거듭나는 독서입니다. 여기에 이지성 씨가 이 작가이신데요. 이분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기 사진에는 왼쪽은 독서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고, 오른쪽은 제가 다닌 독서 모임에 사진의 일부분입니다. 토요일 새벽 7시에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 때는 정말 한 6, 70명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독서 모임을 했었습니다. 이 독서의 목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지성 씨가 적은 것으로는 우선 사회 정의에 무심하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음 막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지구 반대편의 전쟁이라든지 또는 기아와 기근 이런 것에 생각을 못할 때가 있는데, 독서를 통해서 좀더 사회를 알아가고 정의에 대해서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실력이 쌓아지니 비정규직이 CEO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빚에 허덕이는 가정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이지성 씨도 그랬는데요. 아버지가 뭐몇 억의 빚을 지고 가족이 뿔뿔이 헤어졌는데, 이지성 씨도 옥탑방에서 글을 쓰면서 결국 책을 많이 출간하게 되어서 지금은 부자가 되었지요. 이렇게 또 기부와 봉사에 대해서는 언젠가는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으로 변하는 것도 이 독서를 통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제 입장에서는요, 신앙이 좀더 이해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처음 한 15년, 16년 전에 교회 갔을 때는 아기가 어려서 신앙 공부를 잘못, 학교에, 교회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는 참여를 잘 못했는데, 신앙서적을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신앙의 깊이가 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또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고, 또 지금도 이제 성경이 바탕이 된 위에서 책을 읽으니 성경 안에서 해석하려는 것이 좋습니다. 레드킨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레드킨 효과가 맨 처음 나온 것은 레드킨이라 이게 맨 처음 나온 것은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1865년도에 지어진 소설인데요. 여기에 앨리스가 어떤 곳에서는 아무리 걸어도 달려도 주변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가 그곳에 있는 여왕 레드 퀸에게 물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가도 주변의 환경이 변하지 않냐고 했더니, 이 여왕이 어디로 가고 싶다면 두 배로 빨리 뛰어야 해.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서도 뛰어야 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현실이 계속 발전되고 있으니 내가 가만히 머무르면 뒤에 후퇴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뛰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또 1973년도 생물학자 반 레빈이 레드킨 효과라고 정의하였고, 또 코로나19 후에 스탠퍼드 대 교수가 레드킨 효과로 세상의 변화 속에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지침이 되고 우리의 인도자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향, 이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 세상에 펼치기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세상을 알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라도 독서를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세상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책 속에서 이제 독서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나 자식의 실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주변에 많다는 건 고마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로 인해 달릴 수 있으니까 라고 이책 속에서 말했는데요. 정말 저도 이제 독서 모임에 여러 명한 몇십 명 되는데 다니다 보니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 읽고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 더 아, 나는 아는 게 정말 작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책을 많이 읽고 또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지식이 쌓였다 생각하여서 독선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많이 읽지 않아도 한 권을 읽고도 그 책이 자기의 전부인 양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 책을 읽는 것이 자랑이나 타인을 무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성찰, 그리고 나의 반성, 또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그럼 내가 지금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책을 읽고 세상에 어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이것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주체로서의 나를 잊으면 안 되고요. 나는 왜 읽는가? 책을 통해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은가? 처음에 우리가 독서 모임 목적을 말했을 때 나로부터 비롯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게이 독서 모임의 모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나비 독서 모임은 이삿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나 이웃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모여 책을 읽고 또 시야를 프레임을 넓혀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이를 통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독서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책을 읽고 남을 주자. 제가 이 위에 책이 있는데 나는 한번 읽은 책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PPT에서는 두 가지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두 번째 책이 이거입니다. 저의 이 책을 읽고 아 정말 책을 좀더 쉽게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했어요. 저도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 무조건 처음에 서문부터 끝까지 다 읽는 습관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좀 두꺼운 책은 딱 보기만 해도 질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은 일본 정신과 의사신데 가바사와 시온이란 분이 일본 정신과 의사신데 한 달에 30권을 읽으신대요. 그러니 1년에 365권을 읽으시고 또 정신과 의사로서의 역할도 하시고 또 매일 컬럼을 쓰시고 또 책을 지금 몇십 권? 아무튼 많이 출간하셨더라고요. 그래 이분이 이제 주장한 건데 이분도 책을 많이 읽다가 보니까 이런 독서법을 개발했대요. 뭐냐면 훌훌 독서법. 먼저 목차를 보고 훑어보면서 아 이렇게 적혀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이 책에서 뭘 배울지 알고 싶은 걸 정해서 만약에 필요한 목차 그쪽부터 읽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 나오는 순간 이동 독서법이 목차를 읽고 알고 싶은 부분부터 먼저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차차 파악해 가면서 전체를 읽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슬아슬 독서법은 이분이 말씀하셨는데 약간 어려운 책 읽기를 하면은 기억 강화 물질인 도파민이 많이 나온대요.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이게 더 쉽게 분비가 되고 또 적절한 난이도가 있으면 보다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좀 어떤 책이 약간 난이도가 있고 조금 두껍고 하다면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있다면 이 지하철에서 내릴 때까지 한 챕터 읽기 또는 몇 시까지 어디까지 읽기 이거를 정하면은 훨씬 집중력이 높아지고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기억에도 좋게 된다고 합니다. 그분은 아침에 들고 나온 책을 저녁까지 무조건 다 읽는다는 목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두꺼운 책을 내일까지 또 들고 다니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오늘 들고 나온 책은 무조건 다 읽고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대요. 저도 그러려고 이제 노력하는데 제가 이제 자녀들이 좀다 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들어오기 전에 책을 좀덜 읽은 부분이 있다면 뭐 커피숍이라도 가서 다 읽고 들어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읽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두근두근 독서법 이렇게 막 우리가 시리즈를 읽을 때는 다음 책이 막 기다려지잖아요. 그러면 행복물질 도파민이 또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런 행복한 느낌으로 책을 계속 읽으면 예, 도파민도 많이 나오고 기억력이 증대되고 책을 읽음으로써 만족감, 충족감, 행복감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쇳불도 당김에 빼라 독서법이 있던데 이것은 단숨에 읽기. 그러니까 틈날 때 읽어야지 하면 읽어지지 않고 기억에도 남지 않는데요. 저도 틈틈이 읽어야지 했는데 그러면은 잊어버려서 또 처음부터 읽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시간을 이제 한 챕터씩 읽어야지라든지 또는 오늘 다 읽고 들어가야지 하면서 그냥 무조건 다 읽으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많이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 독서법은 저자를 직접 만나는 건데요. 저도 처음에는 독서모임 갔을 때 저자를 만난다는 건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독서모임에 2018년부터 갔으니까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저자 만나는 건 이제 아주 쉬워졌더라고요. 이게 우리 독서모임에서도 많이 초대했었고요. 저도 또한 이제 저자에게 연락을 해서 직접 만나는 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책을 읽고 질문할 걸 생각하고 직접 가서 만나면 직접 그분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 책도 더 이해가 되고 그 다음 책, 그분의 인격과 삶과 그 책이 일치가 됐을 때는 다음 책도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런 독서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상나비 독서모임에서 오리엔테이션 했습니다. 우리 공부해서 남을 자라는 모토로 독서모임을 잘 진행하면서 또 함께 참여하면서 올해 해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